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외국 떠돌이 개가 나타났습니다. 뭔 일이야? 또? 어? 새벽부터 무슨 일이야? 굽히지 마라, 내 옷에. 굽히지 마라, 할아버지. 내 옷에 굽히지 마. 응? 저 건너편 벨릿 아까 까만 점 너 근데 저쪽 왕킹어 만네 팩에서 공격당하던 떠돌이기 아니었니? 이쪽 팩에 합류한 거야, 지금? 이쪽 팩에서 받아줬어? 쿠미코 앞에서 그때, 얘, 기억나시나요? 얘 하나 두고서 저쪽 만네 팩 애들이 막 짓고 얘 구석에 짱박혀 있었던 애. 처음 떠돌이기인가요? 제가 그때 영상 찍었던 게. 그게 같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이쪽 팩에 합류했어요. 근데 서열은 지금 제일 하위 같아요. 예. 여기를 일로 가입한 거야. 이쪽에 멤버십 가입하셨어요. 어, 아직은 근데 뭐 그냥 눈치만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래, 정착해야지. 대장 냄새도 맡고. 응? 대장 엄마, 아이들 교육 좀 시키세요. 비둘기를 사냥하려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예. 경계심이 약한 비둘기는 잡아먹힐 수 있겠죠. 실패. 실패했어요. 날 발견했어요. 잘 잤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 지금 어저께 떠돌이의 까만 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눈에 띄지는 않네요. 이렇게 이쁘게 생겼네. 응? 이쁘게 여기는 메인가트 바로 옆인 조그만 중간 규모의 가트인데요. 여기는 개들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떠돌이 개가 정착을 한다 그러면은 이곳에 정착하면은 그나마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을 텐데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어저께 까만 개가 보이지는 않네요. 저쪽 계단 위로는 또 한 무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갔을 리는 없고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장담은 할 수 없겠습니다. 이게 아침 모습이에요. 또 바라나시에 가트에. 예.
개들이 안 보이죠? 그래서 무리가 잘 조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왕래가 많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메인가트 쪽으로, 저쪽이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메인가트입니다. 얘네들 약한 팩들. No, thank you. 어, 눈이 물렸구나 또. 눈이 왜 그래? 너무 시기. 어린데 아직. 네, 이쪽은 큰 무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강한 무리가. 하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새끼 낳아서 키우기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이쪽은. 사람들 때문에. 네, 기도하시는 분들 아침에 갠지스 강에서 순례객들이죠. 죄를 사함을 받으려고. 마사지 투마로? No, thank you. Tomorrow? No, no need. My name is Rama. Namaste. Don't touch me. Don't touch me. 네. 이 친구가 지금 마사지를 하라고 하면서 나의 몸을 건드려가지고 건드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인도는 처장 계급 사회이다 보니까 저 하층민이 내 몸을 건드리면 자기랑 동급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하게 건들지, 내 몸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바로 물러나요. 여기 이쁘게 생겼다. 아예. 결혼식 촬영하나 봅니다. 소 뷰티풀. 예, 차 여기 웨딩 촬영하고 있나 봐요. 예, 아름답네요. 예, 친구입니다. 제 친구 맨날 나보고 톡톡톡 하는. 이 마을에 제가 소문이 바라나시 쪽에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 그런데요. 굿맨이라고 저한테 예, 그래서 평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들 친절하고 나만 보면 웃고 예, 반가워합니다. 상인들이. 어제는 한국 여자 여행자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한테 와가지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어쨌든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인도인들 보면은요. 정말 극소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예, 사기가 직업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남들한테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를 또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양심, 사람의 양심이라는 진지 도덕 같은 것도 사실은 학습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관광객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사기라고, 우리는 사기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자기는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구전을 받는 거, 소개를 해주고 뭔가를 해주면서.
그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사기치고 싶어서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도 않잖아요. 네, 몇천 원, 몇만 원 가지고 사기치는 건데 생존을 위해서 그냥 직업으로 그냥 선택한 거죠, 그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왜? 도덕 교육이나 양심에 대한 교육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존 수단이 하나일 뿐이죠.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예, 가격표 안 붙여놓고 흥정합니다. 어리숙한 예, 외국인들 오면은 가격 쳐요, 한국에서도. 근데 왜 인도 상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나쁜 거고, 예, 남대문에 가가지고 남대문에서 그러는 거는 괜찮은 거죠. 어차피 우리도 인도에 오면 상인들한테는 관광객들이고, 남대문에 가서 남대문 상인들이 외국 관광객들 보면서 가격 안 붙여놓고 흥정하고 비싼 가격 부르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는 한국이나 인도나. 한국 사람들 착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인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 엄청 많아요. 도와주고 착하게. 항상 제가 지나가면은 상인들은 따뜻한 미소 지으면서 안녕 막 인사해주고. 저는 오래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이 바라나시에서 다들 친구 같고. 오늘도 아침에 차 마시러 찻집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어저께 개물린데 괜찮아? 주사 안 맞아도 돼? 하고서 예, 걱정을 해줍니다. 이미 소문 다 퍼졌어요. 걔들 도와주다가 예, 저 사람 물렸어 하고서 걔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들 걱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예, 우리가 매도할 수 있나요? 인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지 그 사회가 예, 유지가 됩니다. 한국도 좋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들은 다수이지만 조용해요. 눈에 잘 안 띕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은 시끄럽고 눈에 확 띕니다. 기억에 확 남고. 그래서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떠한 예,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오래 있으면은 더 좋은 사람들과 많이 접촉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잠깐 관광객으로 들려왔다가 2, 3일 묵었다 가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인들이에요, 전부 다. 상인들의 목적은 이웃 많이 남기는 건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나쁜 인상이 관광객들한테는 남게 되는 거죠. 그게 예, 인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유명 유튜버들은 그러한 것들을 쇼비즈니스로 기획하고 자극적인 요소들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럼으로써 그걸 보는 사람, 독자들은 또 인도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고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검은개를 찾으러 왔는데, 어저 떠돌이개를 찾으러 왔는데 그냥 아침 산책을 하는 걸로 되어버렸네요. 바라나시 아침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제가 오토바이를 샀잖아요. 이게 이 바라나시 그 여행자 골목 상인들한테 싹 소문이 퍼졌어요.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너 오토바이 샀대며, 좋은 거 샀대며, 얼마야? 다들 관심 갖는 거예요. 네, 소문이 그렇게 빨라요, 여기.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고요. 배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 되게 기뻤어요. 그런 질문을 얘들이 던지는 게. 여기 마을주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관심을 갖고. 그냥 관광객이라 그러면 그런 거 왜 물어보겠어요. 왔다 그냥 갈 사람인데 며칠 있다가. 상인들이 저한테 장난도, 바바라시 사장님은 저한테 장난도 겁니다, 이제는. 예. 제가 이제 라시몽으로 가면은 그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데, 그 미소가 손님한테 짓는 미소인지
아니면 정말 친구한테 짓는 따뜻한 반가워서 짓는 따뜻한 미소인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 사람의 미소가 친구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따뜻한 미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어. 일종의 친밀함 이런 것들이 그 미소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장난도 걸고 손님한테 장난을 걸 수 있을까요? 관광객한테 잠깐 왔다가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은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사진 찍겠답니다. 사진 찍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래요. 카메라 세팅하고 계십니다. 네. Hello. Hi. 뭘 한 번이야? Nice to meet you.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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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Okay. Have a good day. Thank you. Have a good day. Thank you. You? You also? Okay. 이 친구도 같이 찍겠대요. 안녕하. 제마타디. 예. 제마타디. 마이다. 아이가. 노인디, 노인디, 노인디. 아이다. 제마. 제마. 오케이, 오케이. 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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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강게마. Okay, have a good day. Bye bye, gentlemen. Bye. 네, 하층민들의 삶입니다. 이쪽은 이렇게 얼굴 피부가 되게 까맣죠. 네, 저분하고 이분하고 피부 색깔을 비교해 보세요. 네, 저 친구들하고 이쪽 분들하고 하얗죠 이분들은. 네. Hi, good morning. 네. 차이 레몬티 니부 차이 마사레와니 차이 레몬티 하이 멍멍이들 우리 이쁜 멍멍이들 잘 지냈어? 인디언 덕 이쁜 인디안 독대. 네, 자연교배 하면은 이렇게 된 이런 형태의 개들이 나옵니다. 딱 두 종류의 개들이에요. 저런 탄 검은색 사목이라고 그러죠 하는 이렇게 트라이칼라의 개하고 이렇게 노란색의 개들이 주된 자연교배로 형성되는 개들인 것 같습니다. 너 다리가 또 불편하구나. 애들이 다 순합니다. 훈련받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 속에서 큰 개들은 차분하고 심리 행동이 차분하고 순합니다. 낯선 사람들 경계하지 않고요. 심지어 외국인이라도. 아까 할아버지 개가 나의 다리 열심히 휘폈던 거 냄새 맡고 있어요. 이거 무슨 냄새야? 개 냄새인데 하면서. 바라나시 메인가트에 있는 이거는 저기 저수용 탑입니다. 물을 저장해 놓고 수도죠. 상수도 물을 보내는 급수탑입니다. 엄청 크죠.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하이 노인디 쏘리. 예, 여기 있는 개하고 저쪽에 있는 개들하고 같은 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이쪽 팩들은 느슨합니다. 관계들이 조금 자유스럽죠 애들이. 아이고 많이 싸우셨군요. 얼굴이 흉터가. 노 땡큐. No, no massage. No, no, no. Don't touch me.
No. Pictures? Don't touch me. You have pictures? 이런 식으로 길거리 이발소고요. 네, 나는 저 굉장히 이분들 살아가는 거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No.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트 아침산책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다들 막 마사지 받으라고. 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육체밖에 없으니까 마사지라도 예, 생계를 꾸려나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마사지를 여기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본도 없고 생산도구도 없고 그냥 몸 쓰는 일. No. No. 네, 다 존경스러워요. 네,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이고, 직업일 뿐이고. 인도의 아침입니다. 시장 쪽. 아저씨, 토마토 한번 주세요. 토마토 맛있게 생겼는데. 토마토 하나 안 돼요? 아, 인디안계 색깔 또 특징 중에 하나. 블랙 앤 화이트. 오더콜리 같은 거. 이봐, 친구. 장사해야 되는 자파니에서 잠을 자면 어떡하나. 너 판매용이야? 판매용계인 거야? 응? 아, 몰라요. 잘 졸려요. 잠 계속 잘 거예요. 야근했어요. 이 아자비 카페는 예, 도사 맛집입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도사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따가 도사 먹으러 한번 더 와야죠. 도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밑에 있는 요겁니다. 아, 쌀가루를 반죽해서 얇게 펴서 구워내는 겁니다. 누룽지처럼 그 안에다가 기호에 맞게 이것저것 넣어서 먹습니다. 다시 방가톨로라고 하는 여행자 골목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너무 익숙하죠? 매일 이 골목으로 다니니까. 손님들 길막하시면 안 되죠. 네. 네, 오늘도 하루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국인 여행자 중에 아픈 친구가 있어가지고 감기 동 몸살일로 막 밥 처트려주고 그다음에 약 처트려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네, 내일은 파라나시를 떠나가지고 우다이프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시죠. 안녕.